곽상도 의원 아들 50억의 성격에 대해서 계속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퇴직금, 성과급, 산재위로금이라고 바뀌고 있습니다. 돈의 성격이 변하는 것으로 보아서 문제가 있는 돈이라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하며 받은 50억이 심각한 병을 얻은 데 따른 것이라는 해명도 의구심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조기축구의 게시판에는 2018년 최소 7차례, 2019년 20차례, 2020년 14회 이렇게 축구 경기에 참가하며 팀의 공격을 이끌고 영웅이 됐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몸 상해가며 일한 사람이 아침에는 펄펄 날았다고 하니 신기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소식으로 또 다른 해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삼성생명 사장이 44억 퇴직금 받고 삼성전자 사장이 41억 퇴직금, 7년 정도가 아니라 30년 넘게 근무한 최고 경영자들도 이 정도밖에 받지 못하는데 50억 퇴직금이라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화천대유의 6년째 감사 보고서입니다. 2015년부터 2020년 6년 동안 지급한 퇴직금을 보면 합계가 2억 6천만 원 정도입니다. 퇴직금 지급 합계입니다. 가장 많이 지급된 액수가 2020년에 지급된 금액으로 한 1억 3천 정도 됩니다. 한 명이 받았다라고 가정했을 때 가장 많이 지급받은 게 1억 3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대리직급인 곽상도 의원 아들만 50억을 받았다는 게 쉽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가 정당에서 이제 있으면 많은 제보를 받게 되는데 예. 제가 이제 보고 받았던 내용들 하나더라도 곽상도 의원의 이름과 더불어가지고 한 3, 4명 정도 인사에 대한 의혹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준석 대표는 50억 받은 사람이 야권에 천여 명 더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밝히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 보고 의원직 사퇴를 하라고 하니 혼자 사퇴를 하겠습니까? 천여 명 누군지 먼저 밝히고 천여 명과 함께 사퇴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야권에 그야말로 토악질나는 이런 구태정치를 한 사람들이 누군지 바로 밝히기 바랍니다. 특검만이 이 게이트의 실체를 밝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국정조사 특검 논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검찰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모든 관련자들은 수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동안 13차례 걸친 특검이 있었습니다만 한 번도 검찰의 수사 없이 특검이 진행된 사실이 없습니다. 무리한 정치 공세는 할 것이 아닙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받았다는 50억 원대에 사업 진행 시기인 2016년, 2017년, 그리고 2019년 하천대유 및 천화동인 관계자로부터 곽상도 의원에게 2천만 원의 고액 후원금이 전달됐습니다. 이외에도 천화동인 4호의 대표이자 과거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남욱 변호사는 2008년과 2009년 한나라당 소속 국토위원이었던 정의수 의원에게 1천만 원의 고액 후원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해당 의원은 2009년 대장동지구 개발 시행에 있어 LH가 아니라 민관이 해야 한다는 질의를 국토부 장관에게 했고 공용 개발을 제약하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이 자금의 성격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개발에 웬 유명 법조인이 이렇게 필요합니까? 어떤 비리를 막고자 하는 겁니까? 어떤 법적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식밖의 일들이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 것인지를 다 알고 있으면서 누구 것입니까라고 지금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에게 물어보시고 신영수 전 의원에게 물어보시고 원유철 전 의원에게 물어보십시오.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스스로 자체 조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